안녕하십니까. 컴퓨테이션 디자인 4주차 수업.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번주에 커버를 했고요. 오늘, 이번주는 서페이스에 관한 학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페이스는 커브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커브의 이해 없이는 서페이스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가 힘들죠. 커브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커브는 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C플레인, 건볼 앤 무브, 그 XYZ 코디네이트 해서 절대좌표 정렬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절대좌표, 이 좌표는 우리가 이동을 하거나 물체를 위치시킬 때 아주 중요하므로 습관화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그리 값, 차수 재생성, 리빌드를 알아봤고요. 리빌드의 목적은 차수의 변경과 제어점의 균일화를 가져오는 데 있었습니다. 옵셋시의 제어점의 증가는 5차로 마를 줄이려는 현상이었고, 이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루즈 옵션, 자, 옵셋시, 옵셋 서페이스 시에는 루즈 옵션을 체크하면 제어점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 제어점의 증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균일한 제어점의 증가가 중요한데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 필요는 없다. 왜? 면의 최적화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라인은 면이 많아지고 솔리드가 복잡해질수록 이것은 용량의 증가와 그리고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먼저 체크를 해주는 것입니다. 원넬과 투레일은 제어점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자, 로프트는 제어점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로프트로 가능한 모델링을 굳이 원넬 투레일로 돌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트에 짜장면을 사러 가는데 굳이 아빠 차를 몰고 여기 갈 필요가 없다. 자전거 타고 가도 된다. 막 그런 얘기입니다. 자, 커브의 연속성은 접점을 이룰 때 가능하다. 이것은 탄젠시로부터 비롯이 되며 서페이스는 제어점과 접점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되며 제어점 편집이 가능하다. 포지션 탄젠시 커버처 G3, G4. 자, G3는 4차수, G4는 5차수, 커버처로부터 3차수의 서페이스가 되는데 이것은 포지션은 직선이라고 했고요. 1차수는 무조건 직선이었고 탄젠시로부터 접선의 어떤 곡률의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1, 2, 3, 4 해서 G1, G2, G3, G4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여기까지가 저번 주의 학습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서페이스를 가보도록 할게요. 서페이스는 일단 UVN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UVN은 그냥 XYZ로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요것은 O타입이다. Y가 V로 표시가 됐습니다. 즉, 그래서 U는 X고, UX, 그 다음에 VY, NG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U는 X다, V는 Y다. 그냥 달리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서페이스가 있습니다. 다시 서페이스는 솔리드, 서페이스의 결합 상태에 따라서 다시 서페이스 열린, 그 다음에 단일 서페이스, 폴리 서페이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서페이스 복구에서는 트림과 언트림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노트를 한 것들은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정리한 거니까 이거 최소한 이것이라도 여러분 좀 암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불린 연산의 역설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서페이스 엣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엣지와 필연적으로 딸려 나오는 심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섹션 라인 그리는 자 제가 그리는 X 구하는 O 이렇게 했죠. 자 라이노는 이것은 어떤 작가정신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라이노는 구하는 거죠. 이 툴들을 이용해서 내가 라인들을 구해서 그리는 것이지 직접 어렵게 이렇게 힘들게 그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커브 라인도 구해서 그려지는 라인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이지 직접 그리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계별 난이도 형태의 만들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뭐 중요하면 중요한 거고 제가 많이 좀 사용을 하는 어떤 툴인데요. 두 가지로 좀 강조해서 이렇게 끄집어내왔습니다. 트윈 비트윈 투 커브 명령과 그 다음에 커브 프람 크로스 섹션 프로파일 해서 이렇게 끄집어왔습니다. 편의상 트윈 비트윈 투 커브는 비투커라고 얘기를 하고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커브 프람 크로스 섹션은 그냥 일반적으로 크로스 섹션이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라인으로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힌 서페이스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기본을 무시하면 뭡니까? 나중엔 무너질 수 있다. 자, 당장엔 실력이 되는 것 같지만 기초를 무시하고 달리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점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를 중시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솔리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페이스의 결합체일 뿐입니다. 솔리드는 서페이스의 결합 상태 유무로 결정된다. 결합이 되어 있죠. 결합을 풀면 자, 지금 두 가지의 그 아이소커브가 색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왜일까요? 자, 끄집어내면 속에는 연두색이 보일 겁니다. 자, 백스페이스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라이너의 뒷면을 얘기합니다. 자, XYZ, 즉, UV 지금 라인이죠.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옵션에 가지고 지금 뷰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쉐이드, 오브젝트, 서페이스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세팅한 이 색이 보일 겁니다. U 컬러, V 컬러 이렇게 뜨죠. 서페이스 컬러, 서페이스 아이소 커브 세팅입니다. 여기에서 U 컬러를 파란색으로, V 컬러를 XY죠, XY. 제가 보라색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V이기 때문에 바이올렛이라고 보라색, 바이올렛. 그래서 외우기 쉽도록 저는 바이올렛 컬러를 썼습니다. U는 잘 모르겠어서 그냥 아무 색이나 썼어요. 세팅을 했더니 이런 색이 드러난 거죠. 자, 여기서 뭡니까? 리빌드 서페이스를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자, UV 개수가 늘어나겠죠. 리빌드를 했더니 U 현재 22, 33 됩니다. 디그리 값은 뭐 곡선을 사용하지 않는 한 이래서 2도 무방합니다. 그죠? 곡선을 쓸 경우에는 최소 3으로 세팅을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여기에 포인트가 3개라는 얘기입니다. 포인트가 3개. 여기는 포인트가 없죠. 포인트가 없죠. 자, 이렇게. 포인트가 늘어난 것을 알수 있다. 그것이 리빌드입니다. 자, 현재 닫힌 서페이스에서 열린 서페이스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속성으로 얘는 솔리드가 아닌 것입니다. 솔리드가 아니라 서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서페이스? 폴리 서페이스가 된 거죠. 결합된 여러 개의 서페이스가 결합된 서페이스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폴리 서페이스입니다. 닫히고 열리고 빼면 얘는 뭐죠? 자, 이 아이는 그냥 단일 서페이스에 열린 서페이스다. 간단한 정의입니다. 그죠? 자, 솔리드를 하게 되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다시 합쳐지게 되는데 지금 UV 이 라인은 커브는 그냥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이 상태는 또 솔리드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서페이스의 복구 트림 언트림을 한번 볼게요.
이것은 제가 솔리드 분리 연산을 같이 실행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분리 연산입니다. A 빼기 B죠. 솔리드끼리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 컬러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차집합을 합니다. 1 빼기 B 하면 이렇게 차집합이 되게 되죠. 되었습니다. 서페이스 툴 끄집어내겠습니다. 트리머 트림 명령은 서페이스 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명령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차집합을 하거나 편집을 하는 서페이스 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우리는 깨게 되죠. 깨게 돼서 뭐 이런 경우는 뭐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트림 언 트림 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구멍이 났다, 그것을 다시 여기 보면 언 트림이죠. 언 트림 클릭하고요. 다음에 엣지 클릭하고요. 하면은 복구가 되는 것이 트림 언 트림, 이 언트림 명령입니다. 트림, 그러니까 트림을 복구하다, 언트림하다. 트림은 잘려지거나 뭐 구멍이 나거나 그런 것을 언트림입니다. 자, 많이 쓰이는 명령이므로 여러분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디태치 언트림, 이것은 뭐 라인이 그냥 남아있게 하라, 뭐 그런 것들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디태치 트림 하면은 라인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중요합니다. 서페이스는 어떤 복구가 될수 있다. 언도의 개념하고는 틀리죠. 실행 취소의 개념하고는 틀리고, 커브 자체, 서페이스 자체를 어떤 복구한다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는, 아까는 이한 면에 걸친 솔리드 차집합이었지만, 이번에는 다중면에 걸친 차집합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다중면. 세 면에. 이렇게 하면은 3면에 걸친 차집합인 거죠. 디플러스입니다. 됐어요. 이번에는 언트림 명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별건 아니고요. 지금 눌렀을 때 전체가 소리 선택이 된다는 것은 솔리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서페이스 명령의 툴은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간단한 사례입니다. 왜안 되지가 아니라, 물체 속성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결합 상태에 따라서 얘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혼인신고를 하면은 법적인 어떤 공증에 의해서 부부가 되는 것처럼, 이혼을 하지 않으면 계속 부부인 것입니다. 자, 이혼을 시키고, 별거를 시키게 되면 얘는 서페이스가 되는 거죠. 법적인 절차입니다. 약속, 법적인 약속이다. 그래서 솔리드 상태에서 언트림을 눌러보면 클릭이 되지 않아요. 얘는 이제 아줌마 아저씨이기 때문이죠. 총각 처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딱 시키면 이제 이혼을 시켰어요. 언트림. 이제 클릭이 되죠. 자, 살아납니다. 이것이 언트림 명령입니다. 이것은 서페이스의 그 결합 상태에 따라서 실행을 할수 있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하죠. 이 언트림 명령은 그 자체로서 어떤 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작업하다가 뭐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새로 그려야 할 때, 이런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시간에 좀
절약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솔리드 블린 연산의 역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역설. 역설은 뭡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역설. 어? 이럴 리가 없는데 하는 것들이죠. 자, 그게 뭐, 자, 뭘까요?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자, 보내를 시켰습니다. 서페이스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서페이스, 지금 폴리 서페이스 상태이지만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단일 서페이스로만 이 원에 이렇게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얘는 단일 서페이스입니다. 조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집합 명령을 주게 되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죠. 자, 이것은 자, 여기가 잘리지 않았다. 하는 건 에러가 뜨게 됩니다. 제가 왜 여기서 그 역설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그러면 서페이스는 찾집합이 되지 않는가? 재미있는 것을 보여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현재 제가 그 지금 조인이 되지 않았다는 걸 증거로 이걸 삭제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한 면에만, 자, 한 면에만 이렇게 접하게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지금 이쪽 한 면에만 솔리드 9가 접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은 솔리드가 아닌 서페이스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솔리드 간의 어떤 불린 연산이라는 개념에서 상반되는 개념의 지금 조건인 거죠. 차집합이 될까요? 차집합이 될까요?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역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차집합이 돼버립니다. 자, 처음에 이 현상을 보고서는 저는 이게 뭔 난리지?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컴퓨터 자체는,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이 서페이스의 결합 자체를 인식을 하지 않고 단지 이 솔리드, 이 객체와 객체가 만나고 있는, 접하고 있는 요 부분만을 인식한다라는 어떤 제가 글을 봤어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이 접하고 있는 부분만 별 문제가 없다면 얘가 솔리드든 서페이스든 상관없이 얘는 차집합이 되는구나. 자, 얘를 살짝만 올려봐서 두 개의 면에 접하게 이렇게 해봤어요. 차집합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일단 알아두겠습니다. 자, 시간상. 그리고 면에 어떤 좀 백스페이스를 설정을 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세팅하기 전에는 만약에 플립을 해서, 자, 면을 이렇게 뒤집었어요. 뒤집어서 차집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차집합. 분명히 이것을 A라고 B고 9를 B라고 상정을 했을 때 합집합이 되어버린 현상이 생깁니다. 합집합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면에 뒤집힌 색깔을 우리가 세팅하지 않았을 때는 나는 분명히 차집합을 뒀는데 왜 붙어버리냐고 이렇게 당황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는 색의 구분을 통해서 면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얘가 명령을 반대로 알아들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다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불린 연산의 역설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솔리드는 서페이스의 결합 상태이므로 결정된다. 서페이스 있지 단위 서페이스 심의 이동 볼게요. 자, 굵은 선이 심이라고 했습니다. 심이라고. 9는 여러분 폴리서페일까요? 단위서페일까요? 자, 이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단일입니다. 단일. 그래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심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왜 심청이 노래를 부르냐면은, 보세요. 지금 심이 고스트 어디로 향해? 지금 접해 있죠. 안쪽으로 기어 들어가 버렸고, 육면체랑 심이 접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차지법을 해볼게요. 뭐다? 심이 흔적을 남긴다. 요렇게 찍혀버린다는 거죠. 자, 식혀버린다는 거죠. 그럼 얘는 나중에 분해를 시키면 이렇게 따로 떨어져 버리게 돼요. 심을 기준으로 해서 서피스 편집할 때 거추장스럽고 보기 싫은 어떤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심을 좀 치워버리라. 치워버리라. 자, 없앨 수 없다면 그냥 멀리해라. 멀리 보내버려라고 하는 겁니다. 심이죠. 자, 역시 솔리드 상태에서는 심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페이스 명령은 언제나 서페이스 상태, 즉 결합이 해제된 상태에서 주는데, 이것도 먹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두 개의 서페이스가 결합된 폴리 서페이스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얘는 폴리예요, 폴리. 단위 서페이스가 아닌 거지.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약간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것은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개념적인 정리만 해봤습니다. 단위 서페이스 심의 이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엣지를 남긴다. 것입니다. 섹션 아이는 그리는 것이 아니고 구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이 아래쪽에 두 가지 예가 나와 있어요. 트윈 비트윈 투 커브와 커브 프롬 크로스 섹션 프로파일 요두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제가 섹션 라인을 구해놓은 커브가 있습니다. 사실은 크로스 섹션은 이쪽이 크로스 섹션이에요. 그럼 얘는 레일 커브라고 보시는 게더 맞죠. 레일 커브. 긴 쪽이 레일이고 뭐 그거 어떤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자른 단면 쪽을 섹션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쪽을 한쪽을 섹션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섹션은 어떤 몸통의 다 절단면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을 섹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다. 자, 이쪽 커브는 준비가 되는 것이고, 요 정도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크로스 섹션 프로파일을 실행을 해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커브 명령이죠. 커브 명령. 저번에 지난주에 제가 준비가 되면 설명을 하겠다고 했던 커브 명령입니다. 레일 커브를 돌아가는 순서대로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엔터 치고요. 여기서 가로질러 줍니다. 가로질러. 그럼 이 퍼스펙티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시면 이렇게 단면이 저절로 뭐다? 생성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저는 단지 이 프론트 뷰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뿐입니다. 하지만 얘는 이 레일 커브를 따라서 최적화된 어떤 단면을 주고 있죠. 그것이 커브 프롬 크로스 섹션 프로파일 명령이다 해서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짜란 하고 모델링이 되는 것이죠. 자, 복잡한 형태의 모델링을 할때이 섹션을 구하는 명령어죠. 자, 커브라인은 제가 뭐 직접 그렸습니까? 단지 제가 그린 것은 이 뭡니까? 레일 커브죠. 레일 커브. 자, 레일 커브 자체도 자, 대칭의 양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한 것은 하나의 이쪽 단면과 이쪽 단면 두 개의 레일 커브밖에 없습니다. 요 정도는 최소한 그려주고 나머지는 구해서 그리는 것이다. 그것이 섹션 아이입니다. 여러분들은 구하는 것이지, 구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아니, 아니, 아니,
쏘아옵니다. 그리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구하는 것은 방법만 알면 쉽다 하는 것입니다. 자, 트윈, 비트윈 투 커브 명령을 볼게요. 자, 이것은 커브 툴에 있고요. 커브 툴. 여기 있죠, 여기. 둘다 커브 툴에 있습니다. 트윈, 비트윈 투 커브입니다. 일명 제가 비투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비투커 크로스 섹션. 이것도 섹션 안에 구하는데 많이 쓰이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섹션 안에 개수 넘버 5 엔터.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알아서 이 라인을 그려주는 것이 in between 두 커브다. 그래서 섹션 라인을 구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것까지 설명하려고 했는데 15분이 길지 않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단계별 난이도에 의한 형태 만들기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